심을 때 유기물 대비와 기비 양에 있다는 겁니다. 좀 오래 자라는 것, 마늘, 양파, 겨울 심어서 봄까지 자라는 것, 그 다음에 뭐 도라지, 인삼 이런 종류 오래 자라는 것, 더덕, 가을까지 자라는 것. 얘들이 우리가 복합비료를 조화 토양을 조성해서 심으면 그 중간에 비료가 양이 부족해 버립니다. 흡수해 버립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편리하게 쓰려면 50평에 복합비료, 원행 복합비료를 1포를 쓰면 이시값이 2.0이라는 이시값이 나와요. 2.0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농작물이 아주 잘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복합비료는 50평에 하나를 써서 속혀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50평에 완효성비료 완성을 한 포를 다시 이어주면 얘 비료는 안 녹아요. 우리 벼노에 뿌리는 비료라는 거예요. 고추 심을 때 50평의 비료를 두 포를 뿌리라 그러면 아주 과다냐 이러겠죠. 근데 기계를 측정하면 그 범주 내에 들어가면 이 시간이 그러면 50평의 비료를 두 포를 뿌리가 고추는 살리면 토양 물리성을 잘 맞춰놨다면 아주 잘합니다. 그리고 토양 물리성이라는 것은 토양 환경 속에서 물리적인 작용하는 것. 그러니까 우리가 낮게 만들면 바지가 안 좋겠죠. 나빠지겠죠. 환경이. 그리고 우리가 밭을 개문을 하고 그렇게 작업하겠죠. 그 토양 공급이라는 거예요. 그 하나 전체를 틀어서 물리성이라는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물리성을 봤을 때 그러면 50평의 복합비료를 우리가 한 포를 뿌렸을 때는 이 시가 2.0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 고추가 자라면서 이걸 먹어 없어지는 시점에서 완효성 비료가 들어있는 이 비료가 다시 녹아가 보충이 됩니다. 먼저 속혀서 비료, 우리 복합비료 중에 거의 대다수 속혀서입니다. 완효성 비료는 코팅비료. 그게 오래가라든지 한 번에라든지 우리 수도장 변원에 뿌렸을 때 몇 개월 간다는 거예요. 물 속에서. 그럼 이 비료는 우리 포양에 사용했을 때 천천히 녹아 나와요. 천천히 녹아 나오는 비료는 속효성을 작물이 먹고 난 이후에 나와요. 근데 요새 고추에 이렇게 알로, 이렇게 알로 나오는 거죠. 예. 예, 큰 알들. 네, 그건 완효성이 아니고, 그것도 완효성 천천히 넘는 거죠. 그러면 그쪽에서, 그 부분에서 큰 알들이, 알갱이가 비료, 성분이, 무기물 비료 성분이 나오면, 고추가 계속 흡수하는 거죠. 그럼 그걸 완효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금방 넘는 건 속효성으로 봐야 되고, 천천히 넘는 건 완효성이에요. 그 단단하게 흡수나 잘 안 넘게 해서. 한 번에 그 양이 녹아버리면, 작물 뿌리에 장애 준다.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낮에는 이시값이 높더라도 그게 밤에는 요 수치보다 더 올라가요. 낮에 먹을 때는 한 0.2 정도의 이시를 더 장애가 먹고 있어요. 근데 밤 되면 뿌리가 안 먹어요. 그러면 수치가 더 올라가요. 지금은 우리가 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그 이시값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만이 앞으로의 작물에 대해서는 그 타 농가하고 달리 그 단위 면적당 품질 좋고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식물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? 이시값이 다릅니다. 예. 그 왜 다르냐면,
그 잎에서 일액을 뱉는 이슬을 뱉는 장이 같은 거. 이슬을 많이 뱉는 알기 같은 거는 그 비료를 먹으면 엄청나게 그 이슬을 많이 뱉어가지고 지가 다 죽어요. 그 이슬 양은 우리에서 가져온 비료량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이슬을 뱉어내고 자기 몸속에서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이슬을 뱉는 순간 자기가 다 죽어요. 딸기가 비틀어지고 수정이 안 되고 타버리는 거는 몸속에서 우리에서 가져온 비료가 잎으로 뱉어져요. 그럼 뿌리 쪽에 있는 비료량이 이시가 높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고추밭에 비료를 했는데 고추 잎 가에가 이렇게 테두리가 여기 있는데 잎에 테두리가 노릇노릇하게 빨갛게 빛을 띄고 약간 오므리진다. 오므리진다 그러죠. 오므리지는 형태가 날 때는 뿌리에 있는 비료가 과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많은 양을 가져왔을 때 이걸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거는 잎에다가 맹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. 여기에 있는 비료를 순서가 또 들어있는 순서가 다 달라요. 먼저 소화시킨 뿌리에 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간다는 거예요. 그럼 물을 뿌리면 함수를 늘리면 이슬에 하는 것보다 물을 뿌리면 이게 이동량이 빨라요. 이 찬물이 움직이는 기작에 맞춰서 황금을 옮기면 각 부위별로 다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각 부위별로. 그럼 식물마다 이 시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근데 특수한 걸 빼고는 거의 우리가 재배하는 뭐 당근이나 그 알기 무배추. 예, 무배추는 이 시간 빼요. 예, 그 당근 종류가 이씨가 낮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당근도 이씨가 높아야 되는데 낮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당근이 단단하게 좀 잘 안 자라거든요. 그러면 어릴 때 자랄 때 당근이 어릴 때 자랄 때 초기 잎의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요 종방향 길이가 짧다는 거죠. 그래서 이식값을 못 주게 해놨는데 이 책자에 보면 사실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해석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. 요 잎의 크기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이 부분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거죠. 초기 잎의 뜸잎부터 잎을 키웠더라면 요 길이가 상대적으로 결정했을 때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연면식이라고 잎을 힘을 강하게 만들면 죽거든. 쭉 뻗은 거는 다음에 키울 면적이 늘겠죠. 그러면 다음에도 이식값이 높아도 안 터져요. 그런데 요 길이를 짧게 한 거는 영양소 뒤에 잎에서 들어가면 그 위에 들어가는 이식값이 높으면 여기 턱 쪼개져요. 쪼개진게 그 그렇죠. 사과가 쪼개진 게 이식값이 높아서 쪼개진 것도 있고 안 높아서 쪼개져요. 왜 그러냐면 시장에 파는 사과 한 봉지 5,000원짜리 거의 대다수가 꼭지 부위에 쪼개 있습니다. 쪼개 있죠. 이 왜 쪼개 있겠습니까? 이거는 꼭 핀 자리에 잎 과촉력 크기가 적다는 이 사과가 맺을 때 이 뒤에 있는 잎의 크기가 작은 것 때문에 종방향 길이를 짧게 결정한 거예요. 아, 잎사귀가 작은 그런 그렇죠. 이 종방향 길이를 펴놨더라면 집이 커서 다음에 영수가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. 요거와 비슷하게 백화점의 사과는 길쭉하고 잘 생겼습니다. 근데 시장에서 1등 사과를 보면 약간 무게는 같은데 빵빵이 납작해. 그렇죠. 그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는 적고 그 위에
넓이 방향 잘할 때, 예, 아니면 됩니다.